왜 유전자는 뜻에 반응해요? 여러분 배웠잖아요. 유전자가 뜻이기 때문에. 유전자가 뜻을 나타내는 무엇이기 때문에? 글자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건 탁 해서 여러분이 탁 조목조목 외워서 뭘 해야 된다고요? Remind. 그래, 여러분 마음속에 희망이 확실하게 생기고 자신감이 생기죠. 유전자가 글자래. 글자는 뜻을 나타내거든. 그래서 우리의 뜻에 따라서 유전자가 영향을 받아. 그래서 문제는 뭐가 문제구나? 내가 내 마음속에 어떤 뜻을 선택해서 담을 것이냐. 긍정적인 뜻일 것이냐, 부정적인 뜻이냐, 선한 뜻일까, 악한 뜻일까, 진리를 받아들일까, 거짓을 받아들일까, 사랑을 받아들일까, 증오를 받아들일까. 그게 따라서 우리 유전자들의 상태가 달라진다. 그 선택. 그렇죠. 그래서 유전자는 여러분들의 선택에 따라서 변한다는 사실은 이미 과학자들이 확실하게 이렇게 이제 증명을 딱 과학적으로 해 놓고 있습니다. 자, 뜻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유전자는 글자이기 때문에 드디어 과학자들이 그 글자를 해독했다. 그 글자를 해독한 결과 만들어낸 것이 무엇이다? 유전자 지도다. 그렇죠? 유전자 지도.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이 유전자 지도를 만들어내가 지금 무슨 병에 걸렸으면 몇 번 염색체에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 유전자가 변질됐다는 것을 과학자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유전자를 꺼내가지고 수정해주면 되지 않느냐.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유전자를 다시 조작해서 고쳐줘도 무엇이 바뀌지 않으면, 뜻이 바뀌지 않으면 도로 돌아갑니다. 예. 네. 그래서 지금, 의학계에서는 그런 시도를 하면 모든 질병을 치유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긴 했는데, 지금 그거를 해봐야 별로 효과가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유전자는 여러분의 선택, 여러분의 마음속의 뜻에 따라서 변할 수 있다. 그러면, 그래서 지난 강의 시간에는 유전자가 뜻에 따라서 변할 수 있는 이유는 유전자 자체가 뜻을 나타내는 무엇이기 때문이었다? 글자이기 때문이었다. 그것도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 여러분께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모든 글자는 반드시 누군가가 만들어내야만 존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누군가가 만들어내야만 된다는 말은 창조해야만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 인간의 세포 속에 누군가가 반드시 창조해야만 존재할 수 있는 글자로서의 유전자가 입력이 되어 있다면 인간은 우연히 진화된 것이 아니고 창조된 것이라는 말을 확실하게 할 수 있게 됐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그 글자를 글자는 뭘로서 구성이 되어 있더라? 컴퓨터 글자는 1과 0 두 개. 유전자 글자는 네 개. 네 개 뭐예요? 네 종류의 DNA. 예. DNA. 그렇죠. 그래서 다시 그걸 보고 하겠습니다. 네 종류의 네 종류의 이 DNA. 그래서 이 DNA의 배열 순서, 배열 서열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하나하나가 DNA다. DNA는 이 줄, 토막줄, 토막줄은 하얀색인데 이 하얀색을 과학자들이 분석을 해보니까 이건 당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당분, 을 먹으면 그 당이 이 줄 역할을 해준다. 거기에다가 이 당과 당을 이어서 긴 줄을 만드는 이 갈색 물질을 뭐라고 부른다? 인산입니다. 인산. 그래서 당과 인산과 그 다음에 이 네 가지 색깔로 구성된 물질을 뭐라고 부른다? 염기. 그래서 A, 아데닌이라는 염기, T, 티민이라는 염기, 구아닌이라는 염기, 시토신이라는 네 가지 염기가 이 줄에 붙어서 인산과 함께 있는 것을 요거를 DNA라고 부른다. 그래서 DNA의 배열 순서라고 부르기도 하고 염기 서열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혹시 병원 갈 일이 있으면요, 이거 염기 서열, DNA 서열을 기억해서 써먹으면 참 좋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 여러분 몸에 고장이 나면 그거는 뭐의 고장입니까? 유전자의 고장이에요. 유전자 변질이에요. 유전자 변질은 뭐의 변질이에요? 염기 서열의 변질이에요. 예. 아주 유식하죠. 그렇죠? 그래서 어디가 아파서 오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요즘 위장세포 유전자 염기 서열에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의사 선생님들이 깜짝 놀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환자는 아주 잘 다뤄야 되겠다. 그렇게 염기서열 기록하세요. 기억하세요. 자, 그래서 또 한 가지 꼭 복습해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유전자에 손상이 왔을 때 이 손상을 완전히 회복, 복구시키는 복구 물질, DNA 회복 물질들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있다. 그래서 이 복구 물질들이 잘 생산이 되면 이 모든 손상받고 변질된 유전자를 어떻게 빨리빨리 복구시킬 수 있다. 그래서 비정상적인 유전자를 가진 비정상적인 암세포 같은 세포들도 생기가 잘 와서 이 복구가 잘 되면 정상 유전자가 되고 그 결과로 암세포 같은 비정상 세포도 정상 세포로 돌아갈 수 있다. 아시겠죠?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첫날, 여러분 오셨을 때 첫날, 여기서 칠판에 했던 말, 정상 유전자는 비정상으로 변질될 수도 있다.
이것을 뭐라 그런다? 질병이라고 부른다. 그런데 이 비정상적으로 변질됐던 유전자도 다시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 이것을 뭐라 부른다? 치유라고 부른다. 참 멋있는, 예? 멋있는 도표예요. 그래서 이 화살표는 뭐를 뜻한다? 선택이죠. 그렇죠? 무엇을 선택하느냐. 그 선택 중에는 뜻의 선택, 그리고 생각의 선택, 또는 무엇을 선택할 수 있다? 환경. 또는 그 환경 속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내가 음식물을 먹으면 어떤 건강한 음식물을 먹을 것인가? 아니면 건강에 나쁜 음식은 수두룩하죠. 그렇죠. 그런 건강하지 못한 음식을 먹을 것이냐? 콜라를 마실 것이냐? 물을 마실 것이냐? 네. 운동을 할 것이냐? 하지 않을 것이냐? 맑은 공기를 마실 것이냐? 탁한 공기를 마실 것이냐? 이런 모든 선택이 이 유전자 변화에 그리고 유전자의 회복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유전자가 뜻에 반응한다. 그 이유는 유전자가 글자이기 때문이다. 그것도 충분한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이 깊이 더 깊이 연구를 해보면 그 정도 이유보다 더 확실한 과학적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일단 지우고 자 뜻이 있다. 이 뜻이 어디로 들어가요? 뇌로 들어갑니다. 아, 우리가 그 뜻을 뇌로 인식하는 거죠. 그렇죠. 아, 참 좋은 뜻이다. 아, 이것이야말로 진리다. 이런 뜻이 뇌 속으로 들어가면, 이 뜻이 뇌 속으로 들어가서 뭐를 변화시켜요? 이 우리 온 몸에는 항상 살아있는 사람의 몸에는 항상 뭐가 흐르고 있어요? 전기가 흐르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핸드폰 지금 살아있죠? 뭐가 흐르고 있어요? 네, 전기가. 전기가 안 흐르면 그 핸드폰은 죽었어. 죽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신호를 못 받는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전파를 못 받아. 아, 우리도, 우리 몸에도 전기가 흐르고 있습니다. 이 전기가 흐르고 있는데, 이 전기, 뇌 흐르는 전기를 측정을 하면 이 뇌파, 파동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몸에도, 심장에도 심전도, 심장에 흐르는 전기를 찍어보면 심전도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이 파동이 나와요. 그 다음에 우리 근육에도 전기가 흐르고 있고 위장에도 전기가 흐르고 있고 전기 안 흐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이에요. 왜 죽은 사람이냐라고 부르냐. 자, 여러분의 핸드폰에 전기가 없으면 뭐를 못 받는다 그랬죠? 신호를 못 받는 것처럼 여러분 몸에 전기가 없어지면 뭐를 못 받을까? 생기를 못 받습니다. 진선미에서 오는 그 신호, 진실의 신호, 그게 다 생기 아니에요. 사실
여러분의 핸드폰이 받는 신호도 그것이 사실은 그게 다 에너지예요. 힘이에요. 그렇죠? 왜? 그것도 결국 전파니까. 그래서 우리 몸에 전기가 흘러야 우리는 그 생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몸에 전기가 흐르는 이유는 뭐예요? 왜 전기가 흐르고 있어요? 아, 그 전기가 어디서 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핸드폰 전기는 어디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충전기를 꽂아가지고 저는 해서 그 저기 어디예요? 울진에서 오는 전기예요. 우리 전기는 어디서 와요? 여러분 혹시 뭐 전원 케이블 뒷주머니에 넣어댕기면서 충전시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몸에는 왜 전기가 흐르고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 몸에 전기가 꺼지, 전기가 안 흐르게 할 수 있어요? 굶어 죽으면 됩니다. 그러면 전기는 어디서 오는 거예요? 전기는 음식에서 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음식에 있는 전기는 어디서 온 거예요? 자, 여러분이 쌀밥을 먹으면, 현미밥 먹으면, 그 현미밥을 밥 속에 있는 밥 속에는 전기라는 에너지가 들어있어요. 네. 그러면, 그 현미 속에 왜 전기가 있어요? 요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자, 현미 속에 들어있는 혹은 국수 속에 들어있는 혹은 과일 속에 들어있는 감자 속에 들어있는 이런 것을 다, 우리 음식은 다 전기로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가장 에너지를 우리에게 많이 공급하는 영양소는 음식을 뭐라 불러요? 탄수화물이라고 부릅니다. 탄수화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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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수화물이라는 뜻은 뭡니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다 탄수화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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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쌓잖아요. 그건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탄소하고, 탄소 있죠? 그렇죠? 탄소와, 그 다음에 수는 뭐예요? 물. 탄소하고 물하고 화합한 물질이 탄수화물이에요. 쉽죠? 그렇죠? 탄소하고. 탄소는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탄소라고 그러면 뭐를 탄소라고 불러요? 여러분, 나무를 태우면 새까만 뭐가 나와요? 수치 나요. 숯덩어리가 그게 산소, 탄소 덩어리예요. 그 수치 돼버려요. 그래서 수치를 갈면, 숟가루, 그 가루 알갱이, 그게 탄소 알갱이에요. 그래서 그 탄소하고 물하고 합하면 그게 탄수화물이 되는데, 그게 본래는 안 섞여요. 화합을 안 해요. 여러분 한번 해볼래요? 숟가루 여러분 물병에 넣고 물 부어서 아무리 끓이고 아무리 생뭐를 해도 섞이게 안 섞이게? 섞여서 뿌옇게 회색으로 됐다 싶으면 조금 놔두면 어떻게 돼요? 숟가루가 또 싹 가라앉아 버려요. 화합이 안 돼. 탄수화물이 안 돼. 그거를 화합시키려면 탄소와 물분, 탄소 원자와 물분자를 화합시키려면 그것을 화합시켜주는 에너지가 필요해요.
여러분, 한 남녀가 부부가 되려면 뭐가 필요해요? 에너지가 필요해요. 그 에너지 이름이 뭐예요? 사랑. 사랑이 있어야 부부가 돼. 그렇죠? 사랑 없이 부부 같은 짓을 하는 거를 뭐라 그래요? 바람이라 그래. 바람 핀다 그래. 그거는 뭐 한번 만나서 뭐 그러고 끝나면 끝나는 거. 사랑. 거기는 에너지가 없어. 사랑이 있을 때 헤어지면 또 보고 싶고. 그렇죠. 어떤 욕망이 아니라 서로 그 사랑하는 거. 그래야 결혼으로 골이 나잖아요. 그래서 이 물과 탄소도 그 중간에 사랑 에너지가 있어야 돼. 그 에너지, 물과 탄소가 뭐 서로 사랑하는 건 아니죠. 그러나 물과 탄소를 결합시켜서 탄수화물로 만들어주는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입니다. 그럼 그 전기 에너지는 어디서 온 거예요? 여러분이 이거 다 옛날에 초등학교에서도 배웠고요. 중학교에서도 배웠고, 대학, 고등학교에서도 배우고, 다 배운 거예요. 배워서 여러분 시험 다 쳤어. 그때 다 만점 받았다고. 근데 왜 모르죠? 우리 교육의 맹점이 이겁니다. 이걸 현실, 실생활에 적용하는 교육이 아니에요. 그저 이론을 배워서, 이런 것을 뭐라고 부른다? 광합성이라고 부른다. 광합성. 그래서 광합성, 시험성, 그건 맞아, 만점이야. 그런데 실제 생활에서 광합성 얘기를 해줘도 몰라요. 여러분, 그렇게 아는 것은 모르는 거나 마찬가지고, 그렇게 알아봐야 여러분의 꺼진 유전자를 켜줘서 여러분을 치유시키는 힘은 뭐예요? 없어요. 아, 광합성이라는 게 그런 거구나. 여러분. 그래서 그 광합성에 필요한 탄소와 물을 결합시키는데 필요한 그 결합 에너지라고 부릅니다. 그 결합 에너지는 전기예요. 근데 그 전기가 어디서 오냐 말이에요. 그렇죠. 태양빛이 바로 전기입니다. 예. 우리 센터 저 위에 지붕에도 태양빛을 받아서 전기를 만들어내는 전광판이 있어요. 왜? 태양빛 자체가 전자파예요. 그 전자파를 받아서 전기로 만들어준다고요. 예. 네. 그렇게 돼 있어. 그래서, 식물들, 벼, 혹은 뭐, 과일 나무의 전광판은 태양으로부터 전기를 받는 전광판은 뭐예요? 잎사귀. 예. 네. 초등학교에도 안 나오신 분들 같아. 예. 네. 잎사귀. 예. 네. 여러분, 뉴스타트에서 성공하시려면 알아야 돼요. 그렇구나, 맞았어. 여기서 힘을 받으니까. 네. 멍청하고, 뭘 배우는지 잘 모르겠다. 가서 현미는 많이 먹었다. 이거 가지고는 불충분해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태양은 전기를 뿜어냅니다. 태양은 왜 전기를 뿜어낼까요? 태양이 발전소예요, 여러분. 예, 네. 발전을 시키려도 아주 복잡한 과정이 필요하고 굉장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예. 네.
태양이 전기를 막 뿜어내는 이유는 뭘까요? 이것도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면 놀라운 진리가 그 속에 숨어 있습니다. 예. 우리 울진에 있는, 또 울진 말고 여러 군데 있는 핵발전소는, 핵, 뭐 발전소입니까? 핵 분열 발전소입니다. 원자 핵을 분열시켜요. 분열시키면 그 분열할 때, 이 본래 결합을 시키고 있던 에너지가 분열할 때, 결합 에너지가 나오면서, 강력한 에너지를 발생하죠. 그 에너지로 발전을 하는 거예요. 태양은 어떤 식으로 발전하게? 정반대입니다. 핵융합입니다. 핵융합. 아시겠죠? 수소 원자 두 개를 따로따로 놀던 수소 원자 두 개를 어떻게 결합을 시키면 헬륨이라는 새 원자가 됩니다. 그래서 수소 두 개가 결혼을 해가지고 부부가 돼버려. 헬륨이라는 부부가 돼버리면 에너지가 많이 나옵니다. 왜 그렇게? 여러분, 총각하고 처녀하고 따로따로 방을 얻어가지고 따로따로 직장 생활을 해. 방세 따로따로 내야 돼요, 안 내야 돼요? 따로따로 내고, 전기세도 따로따로 내고, 물세도 따로따로 내고. 하다가 어떻게, 눈이 맞아서 결합을 했어, 결혼해서 부부가 되면. 두 방세 내요, 한 방세 내. 그 한 방세 남잖아. 전기세도, 예. 그래서 강력한 에너지가 나올 수 있어. 자, 여러분. 그 결합을 시키는데 굉장한 과정과 복잡한 과정. 그래서 아직도 우리 이 지구상에는 핵융합 발전소가 없어요. 지금 과학자들이 지구상에서도 핵융합을 이렇게 보려고 지금 하는데 한국 과학자 팀이 거기에 참가하고 있고 아주 발전하고 있습니다. 아마 가까운 장래 핵융합 발전소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직은 완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핵 수소 원자 두 개를 붙여서 헬륨이라는 부부로 탄생시키면 굉장한 에너지가 나오는데 이거를 이 지구상에서는 그렇게 어려워. 그래서 이 수제들이 모여서 근데 태양에는 수제들도 없어요. 그렇죠? 어떤 과학적으로 잘 설계된 핵융합 발전소도 없어. 근데 뭐 핵융합이 어떻게 저절로 막 일어나고 있어. 핵을 융합시켜요. 그거는 누구의 에너지가? 저는 그것도 생기라고 봅니다. 아시겠죠? 생기는 그 굉장한 태양에서도 그렇게 발전을 시킬 수 있고 핵융합을 시킬 수 있고 또 우리 세포 안에 들어와서도 그 현미경으로 봐야만 볼 수 있는 유전자도 켜주기도 하고 뭐요? 꺼주기도 하는. 그게 다 무슨 에너지예요? 사랑 에너지지. 그렇죠? 예. 네. 여러분, 이제 그렇게 보시. 그래서, 사랑을 그렇게 보셔야 된다. 근데 그 사랑은
우리가 말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하는 사랑은 핵융합이 일으킬 수 있게 없게. 우리 사랑 가지고 유전자 다시 켤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사랑이 무엇입니까? 어떤 게 사랑이에요?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 같은 그런 사랑 가지고는 안 돼요. 예. 네. 예. 네. 네. 왜 사랑이 눈물의 씨앗이 됩니까? 사랑한다고 서로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사이가 되고 나니까 사랑 아닌 것 같아. 왜 사랑 아닌 것 같아? 내가 원하는 거 다 안 해줘. 그렇죠? 그리고 저 상대방에서도 뭐예요? 사랑인가 싶어서 사랑을 했는데 사랑 아닌 것 같아. 사랑 아니고 뭐 같아요? 자기가 원하는 것만 해달래. 그러니까 상대방 쪽에서 보면 무엇이에요? 너무너무 이기적이야. 그래서 결혼하면 상대가 다 이기적이라고 그럽니다. 저도 그 말 많이 듣고 삽니다. 아시겠죠? 저도 보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런 면에서 다 내로남불이야. 내가 이기적이면 사랑이고 상대방이 이기적이면 욕심이고. 그러고 살아. 그래서 그런 사랑을 조건적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인간의 사랑은 상대방이 나에게 내가 원하는 대로 잘 해주면 사랑한다고, 안 해주면 뭐요? 미워해요. 그거는 바로 뭐예요? 누구 중심적 사랑이에요? 자기 중심적 사랑이지. 자기 중심적 사랑은 자기 중심적이면 사랑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중심적인 이기심, 자기중심적인 욕심을 사랑이라고 부르는 이상한 인간이 돼 있어요. 이상한 인간이에요, 이게. 그 사랑도 아닌데. 그러니까 그거는 뭐를 모른다는 얘기입니까? 진짜 생기, 유전자를 회복시켜주고, 예. 참, 태양에서는 핵융합을 일으켜 전기를 생산하는 이런 위대한 우주를 존재하게 하는. 그런 사랑, 진짜 사랑을 모르고, 모르니까 우리는, 이기심을 사랑이라고 착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진짜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유전자를 켜줄 수 있는 사랑은 감동적인 사랑입니다. 감동적인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나는 나를 보면 그 사랑을 받을 자격이 뭐예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해. 감동적 아니에요. 나는 사랑 못 받을 짓만 했는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해. 감동적 사랑. 그런 사랑에는 내가 사랑받을 자격이나 자격이 갖춰지지 않아도 내가 사랑받을 만큼 내가 그런 조건을 갖춰 있지 않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사랑. 그런 사랑을 우리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무슨 사랑, 뭐예요? 은혜예요, 은혜. 은혜. 은혜라는 사랑은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하고 반대예요.
그래서 은혜를 쉬운 말로 고치면 좀 길지만은 무조건적 사랑이라고 불러요. 아시겠죠? 그래서 생기의 본질은 사랑인데 그 사랑이 생기가 되기 위해서는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어야 된다? 무조건적 사랑이어야 된다. 무조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눈물의 씨앗이라고 부르는 사랑은 우리의 이기심이요 욕심이고 그 다음에 상대방을 어떻게 하고 싶은 사랑이에요. 내 원하는 다 해줘. 그러면 상대방은 나의 뭐가 돼? 상대방은 맨날 나를 어떻게 해야 돼요? 섬겨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상대방은 나의 종이 된다고. 여러분, 그러나 우리에게 생기, 우리 유전자를 회복시키고 이 온 우주를 유지시키는 이런 놀라운 사랑은 여러분, 그건 그 은혜는 그 무조건적 사랑은 어떤 사랑이게? 우리를 부려먹으려는 조건적 사랑이 아니고 무슨 사랑? 우리를 부려먹는 대신에 어떻게? 우리를 섬기는 사랑이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를 섬긴다는 말은 우리의 뭐를 돌본다는 말입니까? 유전자. 암세포 생기면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이 무조건적 사랑은 그걸 알아서 즉시 어떻게 T세포를 파견하고 파견할 때도 T세포를 이동시킬 때도 에너지가 필요하잖아. 그게 생기라는 에너지라니까. 네, 그렇죠. 이야, 박수 소리 커요. 왜 어떤 사람은 저렇게, 생기가 폭발하고, 어떤 사람은 맹숭맹숭할까? 그 차이에요, 뉴스타트의 차이는. 아시겠죠? 와, 이건 정말 놀랍다. 와, 그냥, 억제할 수 없이 박수가 폭발해 나오는데. 그때 유전자 여러분 지금 팍 켜졌습니다. 난리가 나서 유전자. 그게 유전자를 켜주는 힘. 살게 하는 힘, 생기.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무슨 사랑? 섬김을 받으려는 사랑이 아니라, 우리를 어떻게? 섬기는 사랑이죠. 우리는 잠자고 있는데, 계속 밤중에도 섬겨. 그래서 T세포를 암 있는 쪽으로 보내서, T세포가 암세포를 접근하면, 그때 또 생기를 줘가지고, 꺼졌던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한 유전자를 탁 켜가지고, 암세포를 죽여주고. 그래 놓고도, 어떻게? 자, 내가 암세포 죽였으니, 보상해. 요구해요, 안 해요? 요구 안 해. 누구에게도 그렇게 해주고 있어. 저 평양의 김정은이한테도. 걔한테는 좀 안 해줬으면 싶으죠. 왜? 우리의 사랑은 조건적이니까 우리는 그렇게 느낀다고요. 김정은이한테는 좀 안 해주고, 막 안 빨리, 막 그냥 걸리게 해가지고. 그건 우리 마음에 무슨 사랑이 들어와 있어서 그래? 조건적 사랑이 들어와 있어서 그래. 그래서 그 사랑이 무조건적 사랑. 김정은이 일지라도 어떻게?
살려놓고 보자. 그래서 혹시나 김정은이도 어느 날 뉴스타트 강의를 듣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지 않을까. 사랑은 오래 참고 기다려주신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예수님이 와서 뭐라 그래요? 인자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어떻게? 사람들을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까지도 어떻게? 인간들을 대신해서 주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다. 네. 감동 안 해요, 여러분? 네, 감동.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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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면 그런 무조건적 사랑으로 꽉 채워져 있어요. 생기 덩어리죠. 그래서 우리가 이 무조건적 사랑이 여러분의 유전자를 회복시키는 생기다. 라는 것을 충분히 설명하고, 그 다음에 이제 2부 들어가면, 그 무조건적 성경에 나타나 있는 무조건적 사랑을 뚜껑을 열어서 보여드리면서, 이야, 이게 이렇게 돼 있구나. 그럴 때 놀라운 생기의 치유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자. 이제 그 정도 하고, 그래서 이 뜻이 뇌로 인식이 되고, 그러면서 뇌 전기가 흐르는데, 뇌 전기가 흐르는 것을 찍으면 바깥에서 안쪽에 내 몸 속에 전기의 흐름을 찍으면 그게 뇌파라는 파동으로 나타납니다. 그렇죠? 그래서 뇌파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이 뇌파가 신경계통을, 우리 온 몸에 신경이 쫙 퍼져 있죠. 그 신경의 출발점은 어디예요? 뇌예요. 모든 신경은 뇌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 그렇죠? 척추로 가서 척추가 뇌하고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 모든 신경을 통하여 신경의 가지가 아주 많이 나죠. 그 가지를 타고 뇌파가 온 몸으로 전파됩니다. 그 온 몸으로 전파된 전자파를 뭐라 부르냐면 생체 전자파라고 부릅니다. 영어로 하면 bio electromagnetic wave 이렇게 불러. 생체 전자파. 자, 그래서 이 생체 전자파가 결국은 어디에 영향을 미쳐요? 유전자에 영향을 미칩니다. 자, 여러분의 유전자는 전자파에 영향을 받는다. 라는 말은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방송국, 기지국, 거기서 강력한 전자파들이 나가잖아요. 거기에 너무 가까이 살지 마라. 그렇죠? 또, 핸드폰, 어떻게? 너무 많이 오래 사용하지 마라. 왜? 통화를 너무 많이 한다든가 너무 많이 사용하면, 그 핸드폰에서 어떻게 강력한 전자파가 나와서 뇌 속으로 들어가서 뇌세포의 유전자를 손상시키고 변질시켜 가지고 뇌종양이 발생할 수 있다. 이제 이 얘기는 핸드폰이 등장할 때부터 어떤 과학자들이 주장한 주장이었는데, 이 핸드폰 통신사들이 세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과학적
실험 결과를 억제하기 위하여 굉장히 노력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그게 맞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통신사에도 다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하고 있는데, 이 얘기는 다들 알고 있어도 뭐예요? 말 안 해. 그렇죠. 그래서, 그러나, 이제 뭐, WHO, 세계 보건기구에서도, 다 인정하는 겁니다. 정식으로. 핸드폰에 너무 많이 사용하면 뇌종양 발생 우려가 있다. 왜? 핸드폰에서 나오는 강력한 전자파가, 뇌 세포 속에 있는 유전자를 변화시킬 수 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들의 전자파, 우리들의 세포 속,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세포 속에 입력되어 있는 유전자들은 궁극적으로 무엇의 영향을 받아? 전자파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전자파라고 해서 다 나쁜 게 아니에요. 전자파도 어떤 파가 있어? 좋은 파가 있습니다. 좋은 파. 나쁜 파가 있어. 여러분, 바다가 있어. 바다에는 뭐가 있어요? 파도가 있어. 좋은 파도하고 나쁜 파도 있죠. 그렇죠? 좋은 파도는 아주 부드러운 파도예요. 나쁜 파도는 뭐예요? 성남파도. 성남파도에 나가면 죽어. 좋은 파도에 나가면 뭐예요? 수영하는데 아주 기분 좋아. 자, 성남파도, 좋은 파도, 어떻게 달라요? 성남파도는, 파동이 어떻게? 불규칙적이고, 위험해요. 보기만 해도. 조용한 파도는 어떻게? 부드러운 파도. 여러분, 우리 마음 파도 꼭 같습니다. 마음 파도 부드러운 파동 있고, 그 다음에 까칠한 파동이 있어. 자, 그래서 제가 뇌파를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면, 이게 베타파라는 파입니다. 여러분이 그냥 무심하게, 지하철을 타고 갈 동안에, 뭐 이 생각, 저 생각, 짜증이 나기도 하고, 그건 잘 되겠지, 뭐, 이런 생각도 했다가, 아이고, 걱정인데, 뭐, 이러면서 자꾸 변화무쌍한 그런 잡념을, 여러분에게 잡념을 주는 뇌파를 이런 뇌파, 베타파라고 부릅니다. 베타파. 또는 스트레스파라고 불러요. 그 짜증이 났다가, 또, 잠시 동안 편안해졌다가, 보면 그렇잖아요. 이런 뇌파는 부드러운 좋은 뇌파예요. 이런 거. 그런데 이런 거는 어떻게? 까칠해야 안 해요. 그래서 이런 게 교차하고 있는 그 잡념파. 근데 이 베타파보다 더 나쁜 파가 있습니다. 더 나쁜 파가 여러분의 뇌를 흐르면 여러분이 어떻게 되냐면요. 이렇게 이성을 잃어버려. 그래서 아파트 20층에서 어떻게 뛰어내리기도 해. 그런 파를 감마파라고 합니다. 자, 우리 사람들에게 제일 좋은 뇌파는 바로 이런 파입니다. 알파파라고 그래요. 알파파. 알파. 여러분이
아주 아름다운 경치를 보고 있습니다. 이야, 잔잔한 호수를 보고, 아, 호수가 정말 아름답구나. 아, 숲이 아름답구나. 그러면 베타파가 알파파로 변해버려요. 놀랍죠, 그렇죠? 그래서 알파파, 그래서 그 호숫가에서 베타파가 알파파로 변해가지고, 아, 좋구나. 이래서 이 여러분의 유전자들은 알파파를 제일 좋아합니다. 왜? 알파파가 흐를 때 여러분의 유전자는 가장 건강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회복도 잘 되고, 찌그러진 유전자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알파파가 필요해요. 네. 꺼진 유전자가 다시 켜지기 위해서도 그 알파파, 그 아름다움, 아, 감사하다. 너무 감사하구나. 이야, 강의를 잘 들어보니까 정말 오늘 강의가 너무너무 재밌어. 이야, 정말 유전자는 무엇에 반응하는구나? 뜻에 반응하는구나. 이렇게 되면 여러분에게 여러분 머릿속에 지금 잡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이런 강의 속에 있는 진실, 선하심, 아름다움을 여러분이 느끼면서 여러분의 베타파가 알파파로 변해버려 가지고 지금은 마음이 잔잔하고 잡념이 하나도 없어요. 이런 상태, 알파파 상태가 유지된다. 여러분이 아름다운 음악을 들을 때도, 예, 아름다운 그림을 볼 때도, 이런. 그런데 알파파가 다 호숫가에서 알파파가 돼가지고, 야, 좋다. 그러고 있는데 핸드폰이 울려서, 뭐? 뭐라고? 아, 나 참, 그 새끼. 어떻게 돼? 알파파가? 금방 베타파로 됐다가 가마파로 갈수 있었어. 캬악! 이렇게 돼. 그 뇌파의 상태에 따라서 우리 유전자가 확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이런 존재예요. 그러니까 우리 유전자는 결국은 무엇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뜻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 뜻에는, 좋은 뜻에는 뭐예요? 진, 선, 미가 아주 좋은 뜻이요. 그 진, 선, 미를 섞인 것이 바로 무슨 뜻? 사랑의 뜻이에요. 이것이 생기야. 그래서 이 생기가 내뇌 속으로 들어가면 뇌파가 알파파가 돼. 예. 돼가지고 내 유전자가 회복한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출신입니다. 예수 믿는 대학이에요. 아시겠죠? 근데 그때 저는 예수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 믿는 학교에서는 체풀 시간이란 게 있어. 지겨워 죽겠는 시간. 예. 네.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연세대학교 들어가지고 예수를 더 미워해버렸어. 왜? 체풀 시간. 하나님이 계신다고, 이제 그거를 뭐 학교에서 목사님들을 초청해가지고, 이제 저 같은 사람들을 기독교인으로 만들어 보려고 그렇게 하는 시간인데, 그거를 강제로 출석을 해야 된다니까, 제가 반발을 했어요. 강제요. 여러분, 하나님이 강제할까요? 아니거든요. 예. 그 제가 아주 그냥 더 그냥 지긋지긋한 무신론으로 빠져버렸어. 그러다가 또 이렇게 될수 있다니 희한하죠. 예.
그래서 알파파 이 진선미 사랑 무조건적 사랑이 들어가면 무조건적 사랑이야말로 진실한 사랑이죠. 그렇죠? 무조건적 사랑이야말로 진짜 선이죠. 무조건적 사랑이야말로 진짜 아름답지요. 그래서 이 무조건적 사랑 안에는 강력한 에너지, 생기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내 팔을 바꿔서 유전자를 회복시키고. 그런데 이 반대편. 반대편은 뭐예요? 진의 반대는 뭐예요? 거짓이야. 누가 여러분에게 거짓말하면 기분 좋아요, 나빠요? 기분 팍 상해버려요. 아, 그 새끼야, 나를 속였구나. 그러면 금방 알파파가, 어떻게, 베타파, 가마파. 야, 그 자식이 나를 속였다고. 이렇게 해서 가마파로 간다, 이 말. 그러면 유전자가 엉망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화를 낸다거나, 막 마음껏 미워한다거나, 막 무서워한다거나, 이게 유전자에 얼마나 해로운지 몰라.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뉴 스타트라는 이러한 환경 속에서 여러분의 생체 전자파를, 여러분의 뇌파를 알파파로 계속 유지해 줄 수 있는. 예, 이럴 때 회복이 일어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참 멋지잖아요, 여러분. 예, 그래서 이제 이걸 알파파라 그러고, 이거를 이 알파파보다 더 좋아 보이는데 너무 속도가 느려, 그렇죠? 속도가 느리다는 것은 에너지가 훨씬 더 약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아주 수상한 파예요. 이거를 시타파라고 그럽니다. 이 시타파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시간이 허락하면, 이게 소위 최면술파입니다. 최면파. 이렇게 되면 정신없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 말은 안 들려. 누구 말만 들려? 자기에게 최면술을 그런 최면술사 말만 들려. 희한하죠. 아주 나쁜 파입니다. 이 파를 여러분이 체험하면 안 돼. 그래서 최면술 뭐 탁 무대에 나가서 최면술사가 다 아 누구 아 여기에 한 세 분만 올라와 주세요. 이때 나서지 마세요. 이건 아주 우리 뇌가 경험하지 말아야 될 아주 수상한 파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뇌, 이런 파. 이거를 델타파라고 그럽니다. 델타. 델타파가 흐르면 여러분은 안 자고 못 베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잠도 사실은 우리 마음대로 잘 수가 없어요. 알고 보면. 여러분, 운전하는데 잠이 와. 그래서 앉아야지. 마음대로 돼요, 안 돼요? 네. 안 돼요. 델타파가 흐르면, 우리는 잠이 쏟아지게 돼 있어. 그래서 졸음 쉼터에서 한숨 자야 돼. 안 자면 어떻게 돼? 굉장히 위험하죠. 그래서, 우리의 생각, 우리 유전자의 상태는 외부에서 어떤 뜻이 들어오느냐. 그렇죠? 그 뜻에 여러분의 뇌파가 달라져요. 편해요. 그래서 뇌파가 달라지면서 생체 전자파가 달라지고, 생체 전자파가 달라지면서 여러분의 유전자에 도리어 병이 악화될 수도 있고, 어떻게? 아, 치유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예. 네.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댕길 때, 저는 이제 의사가 되려고 의과대학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의사가, 되면,
이제 뭘로 환자를 치료해요? 약으로. 그래서 이제 그런데 그 촛불 시간에 어떤 목사님이 와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병자를 어떻게 치유했대. 저게 무슨 소리야? 무슨 개소리야? 말씀으로 어떻게 병을 치료한단 말이야? 웃기고 있네. 아니, 저거를 말이라고 해? 기독교인들은 말도 안 되는 말만 골라서 하는 것 같아. 뭐,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 캐사고. 그렇죠? 말도 안 되는 말 아니에요. 그런데요. 그때는 유전자를 몰랐으니까. 유전자에 대하여 우리가 배우고 나니까. 여러분, 이 뜻의 다른 말은 뭐예요? 뜻을 다른 단어로 표현하면 뭐예요? 말씀입니다. 말씀은 그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뜻이 무조건적 사랑, 생기라면 말씀으로 유전자가 회복돼서 병이 고쳐져 안 고쳐져요? 고쳐지거든! 예! 이야,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났는데, 제가 이제 39살 때 하나님을 만났는데, 만나고 나서 제가 얼마나 미안했는지 몰라요. 뭘 몰라가지고 말씀으로 배운 게 무슨 미친 소리야. 결국 누가 무식했던 거예요? 제가 무식했던 거예요. 아, 과학이 발달하고, 유전자 의학이 발달하고, 다 발달하니까, 결국은 성경은 진리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여러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2부 세미나로 들어가면, 이런 장면들, 그렇죠. 성경에 다 그런 얘기들이 하고. 이래서 이 문둥병자가 났구나. 이래서 이 중풍병자가 났구나. 그렇다면 나도 날 수 있지. 이런. 그래서, 자, 그러니까. 우리의 건강 상태는 세포의 건강 상태이고, 세포의 건강 상태는 세포 속에 있는 유전자의 상태입니다. 유전자의 상태는 무엇에 따라서 지배를 영향을 받는다고? 생체 전자파의 영향, 곧 뇌파의 영향을 받는다. 뇌파는 무엇에 영향을 받는다고? 뜻에 영향을 받는다. 뜻은 그렇죠. 뜻은 그것이 사랑, 진선미. 그래서 알파파를 유지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뉴 스타트 프로그램이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뉴 스타트로 말기 암 환자도 나을 수 있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문제는 이겁니다. 이상구 박사가 얼마나 그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 사랑을 말씀 속에서, 성경 말씀 속에서 잘 찾아내서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느냐. 그에 따라서. 그리고 여러분이 얼마나 이거를 어떻게 받아서 감동이 되느냐에 따라서 예, 그 결과가 결정이 되게 돼 있다는 거죠. 그렇죠? 예. 아,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것을, 여기 있는 진선미가 아니고 여기는 뭐예요? 거짓, 악,
그 다음에 뭐요? 더러움. 아름다움의 반대. 더러움. 거짓되고 악하고 더럽고. 여러분, 우리가 뭐가 막힌다고 그래? 기가 막혀 죽겠네라고 그런데. 그렇죠? 그러면서 이런 뜻이 들어오면 베타파가 되고 감마파로 되고 그래서 유전자의 변질을 초래한다. 과학적이죠, 그렇죠? 딱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것이 바로 뉴스타트의 근간 이론이에요. 뉴스타트의 근간 이론. 확실하게 딱 정립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이 강의를 들으시는 여러분들에게도 이야 이렇게 돼 있지 맞았어. 그렇구나.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하고 감동받고 기뻐하고 박수치는 동안에 지우는 저절로 일어나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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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게 무슨 원리예요? 찬물이든 냄비를 뜨끈뜨끈한 뭐예요? 거기에 올려놓으면 그래서 열이라는 에너지를 받으면 지가 어떻게 안 끓을 수가 없잖아요. 그 여러분의 유전자도 그런 거예요. 여러분의 유전자도 알파파를 받으면 회복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예. 네. 그래서 이 뉴스타트만큼 정확하게 과학적인 게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한 장면만 보여드리고 오늘 이 강의를 끝내고자 합니다. 여기 보시면 유전자가 켜졌다 꺼졌다 하는 것을 아주 이거 뭐예요? 염색체, 그렇죠? 염색체는 뭐 뭉치? 네, 실뭉치, 그렇죠? 그래서 염색체 몇 개가 있다? 우리 세포 한 개 안에 23개가 있다. 그 23개 중에 제일 큰 염색체 하나를 골라서 여러분 눈앞에 확대시키겠습니다. 확대시키면 뭐, 아, 이 염색체는 실뭉치구나. 그래서 실이 나타날 거예요. 실 나타났죠, 그렇죠? 실이야. 점점 더 확대하겠습니다. 아, 꼬불꼬불 하죠, 그렇죠? 아,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근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유전자가, 이 모형에는 없는, 이런 게 있죠, 그렇죠? 네. 저런 그 이제 동글동글한 특수 단백질입니다. 여기는 그걸 만들어 끼울 수가 없죠. 그래서, 과학자들은 이 단백질을 히스톤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기억할 필요 없어. 근데 왜 저 히스톤이, 왜 유전자들이 실패처럼 이렇게 감겨 있고, 이 히스톤이 있는 이 부분에 유전자 스위치가 있어요, 스위치가. 근데 스위치에 뭐가 와서, 노란 게 와서 탁 붙으면, 그래서 스위치를 눌러주면 켜졌던, 지금 현재 이 유전자는 켜져 있어요. 켜져 있던 이 유전자가 쫙 꺼져버려요. 아시겠죠? 놀랍죠? 자, 봅시다. 자, 노란색 물질이 오죠? 예, 네, 스위치로 향하고 있죠? 가면 딱딱 스위치에 올라 붙으니까 켜졌던 유전자가 쫙 하고 꺼지죠. 예, 네, 꺼지죠.
자, 이 꺼진 유전자가, 꺼져버린 여기서 여기까지 유전자가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다. 왜? 이때까지는 켜져서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잘 생산해서 암세포를 성공적으로 다 죽여버리고 나면 계속 켜놓을 필요가 없죠? 그러면 이 노란색 물질이 딱 와서 스위치에 딱 올라붙어서 유전자를 일단 꺼버려요. 아시겠죠? 그러다가 이제 그 다음날 또 암세포가 생겼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암세포를 죽여야 되기 때문에 이 꺼진 유전자는 다시 어떻게 켜줘야 되죠. 네, 켜줘야 되죠. 네. 자, 그래서 보니까 암세포가 또다시 생겼어. 그러니까 여기서 암세포가 또 생겼습니다. 켜져야 되겠습니다. 하니까 보세요. 노란색 물질이 딱 떨어져서 나가니까 딱 유전자 켜지고 얘가 그 유전자를 복사해가지고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또 만들어가지고 암세포를 죽이고 나니까 자, 그래서 또 노란색 물질을 다시 불러가지고 유전자를 꺼버린다. 암세포 없어졌으니까. 이렇게 탁 되어 있죠. 이 노란색 물질이 뭔가 저거를 과학자들이 끄집어냈어요. 끄집어내 보니까, 응. 탄소 원자 한 개, 수소 원자 세 개가 붙어 있는 소위 이것을 메틸기라고 부릅니다. 네, 메틸기. 여기 OH가 붙으면 메틸 알코올이 돼요. 그 메틸기라는 것이 희한하게 그 스위치가 어디 있는 줄을 어떻게 알고 가서 탁 붙고 또 필요하면 어떻게 유전자를 다시 켜야 될 필요가 있으면 어떻게 똑 떨어져서 나가고 이거 할 줄 아는 사람 손들 보세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야. 우리가 하는 게 이런 것을 생기가 와서 해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에너지가 필요하고 에너지만 필요한 게 아니라 뭐도 필요해요. 지능도 필요해요. 그래서 이런 걸 뭐라 그래? 전지 전능이라 그래.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네? 전지 전능. 네. 이렇게 우리 유전자 하나하나를 생기로 돌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뉴스타에 오셔서 알파파가 돼야 되는데 이런 강의를 들으면서 뭐 하나님이란 것이 뭐 돈 교회 돈 많이 갖다 바치면 복 많이 주고 사업 잘 되게 하고 그런 따위가 아니에요. 그런 거는 하나님 아니야. 아시겠죠? 우리의 생명, 우리에게 생기를 줘서, 심지어는 김정은이에게까지도 이렇게 해주고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 김정은이가 이 강의를 들으면 하나님 믿을 가능성 있어 없어? 있죠. 그래서 김정은이가 빨리 암에 좀 걸려가지고 뉴스타트 센터에 와서 뉴스타트를 하게 됐다. 그러면 남북 통일이 최고로 잘 되는 거예요.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돼. 그렇죠. 무엇으로 무엇이 개입해야만 남북 통일이 돼? 하나님의 사랑, 생기가 함께하면 통일도 가능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이제 이론적으로도 여러분의 마음 속에 확실해야 돼. 이 뉴스타트의 길은 얼렁뚱땅 치료해보자는 얘기가 뭐예요? 아니에요. 철저히 과학적입니다.
제 성격상 얼렁뚱땅은 안 돼요. 그걸 그것만 알아줘. 제가 뭘. 그래서 이건 확실한 길이야. 문제는 얼마나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서 생기가 그 사랑에 대한 깊은 이해. 그렇죠. 그게 달려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생기 많이 받는 날, 정말 여러분의 생체 전자파가, 알파파가 유지되는 날, 치유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이야!